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똥제밭에 풀을 뽑으러 왔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꿈과 희망농장 김황기 대표님께서 주신 뚱채, 궁채라고도 불리는 뚱채 씨앗을 잔뜩 뿌려놨었는데요. 우거진 풀을 다 뽑고 나니 그 많던 뚱채 씨앗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이렇게 군데군데 몇 가닥씩만 이렇게 남아있네요. 근데 두 뿌리도 우거진 풀 속에서도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키만큼이나 자란 풀들을 완전 무장을 하고 뽑고 캐내면서 땀을 뻘뻘 흘리니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네요. 텃밭이 완전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풀을 뽑아서 던져놓으면 햇볕에 바싹 말라 죽는다고 하네요. 제가 풀을 뽑아서 던져놓은 풀들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바싹 말라서 다 돌아가시겠지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만 하던 뚱채밭의 풀뽑기, 오늘 깨끗하게 뽑아서 한쪽 곁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또 깨끗해진 텃밭을 보니 숙제를 하나 한 것만 같이 마음도 가볍고 또 뿌듯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호박은 스크린지를 제초매트 삼아서 깔아놓았는데요. 제초매트를 뚫고 풀이 올라오지 못하니 풀을 뽑아주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네요.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덕분에 호박이 쑥쑥 자라서 주렁주렁 호박도 열렸네요. 오늘 뽑아서 던져놓은 풀은 내일쯤이면 완전히 돌아가실 테니 한동안은 풀 걱정에서 해방입니다. 오늘은 호박잎 어린 잎을 따서 쌈을 해서 저녁을 먹을 거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